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책 읽는 시간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몽테뉴의 수상록을 함께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몽테뉴의 수상록. 전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과 그 주변에 대한 그런 관찰기, 그리고 또 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피력한 부유한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고전에 아주 해박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시대는 16세기니까 세상이 흐름이 좀 천천히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몽테뉴의 수상록, 녹록치 않은 인물로 보입니다. 1533년부터 1592년에 사셨던 분이고, 이렇게 작은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은퇴한 후의 생활에는 어디나 산책할 곳이 필요합니다. 앉아있으면 생각들이 잠듭니다.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 없이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참 여러분들 번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걷는다는 행위는 그냥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되지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걷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특히 이런 산보다도 무릎에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평지를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대단히 도움이 되죠. 앉아 있으면 생각들이 잠듭니다. 이런 표현도 아주 멋지죠.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지만 결국 육체하고 여러분들 정신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한 분을 만났더만은 노년이 됐을 때 치매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의 감퇴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육체노동이, 육체적인 그런 활동이 동시에 수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표현,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어디 가서 내가 내 주인이 될까? 어느 곳에 숨어야 할 것인가? 자기 하인이 많다고 장터의 조상처럼 남에게 자랑으로 보이는 야심은 값비싸게 듭니다.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나는 큰 재산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세네카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좀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소유하는 것은 기쁨도 따르지만 동시에 좀 힘든 거죠. 소유한다는 거가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뭘 투자를 해놓으면 그걸 신경을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이 표현은 뭐 그렇게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입니다. 큰 사업을 일으킨 분들은 가기 전날까지 고심하다가 하지 않습니까?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입니다. 내 행동을 확대할 때는 오로지 내 의사만을 쫓습니다. 그대가 비굴한지 잔인한지 충실한지 경건한지를 아는 것은 그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에, 타인의 판단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 양심의 판단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자신에게 하는 판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도덕과 악덕에 관한 양심의 판단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붕괴가 됩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4.15 총선 과정에서 그 대법관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양심이 없냐. 양심이. 저 양반들 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을 건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도덕과 악덕에 관한 양심의 판단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붕괴가 됩니다. 키케로 이야기거든요. 선악 개념이 명확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란 것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도덕과 악덕에 관한 양심의 판단은 그걸 제거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짓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판단을 존중하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 부수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나 가치를 찾아서 고전을 우리가 읽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에 어느 원칙으로 우리의 행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행동을 확대할 때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은 관직을 맡은 자보다 더 힘들고 고매한 도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심보다는 명예욕 때문에 영예로운 자리에 났습니다. 영광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양심을 가지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좀 암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중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광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양심을 가지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그런 사물을 보는 사람들은 맹예욕 때문에 대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오는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 생명의 안전과 평온을 얻으려고 내 나라가 폐망해가는 동안 얼마나 비굴하게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내왔는가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고백할 염치를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당하지 않은 불행은 너무나 수월히 참아내며 제가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내 집안이나 밖에 성하게 살아오면서 내게 관계되는 일만 가지고 불평을 말합니다. 아마 뭐 이런 반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16세기 프랑스도 대단히 소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소란 속에서 부유한 몽테뉴는 그냥 자기 걱정, 자기 집안 걱정만 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생명의 안전과 평온을 얻으려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이거를 굉장히 참 부끄럽게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니까. 비용은 나중에 돌아오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지금 당장 비용으로 돌아오니까 누구도 나라를 위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선거 부정이 7번째 일어난데 불구하고 백성들도 잠잠하고 대통령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언론계 학자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비유하자면은 국가가 외침을 당했을 때 누가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여러분들 내놓고 싸우려고 들겠느냐. 이런 국가라면은 그냥 침략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접수할 수 있겠다. 국가가 내부적으로 침략을 당했는데 아무 여러분들 뭐죠? 예, 반응이 없는 겁니다. 몽테뉴가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해가지고 살았던 부분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에게 관계된 사실 밖에는 공적인 불행에 대해서 느끼지 않습니다. 티투스 리비우스, 이 말은 거의 진실한 심장입니다. 인간 본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한 겁니다. 공공재에 관해서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체제가 변질되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이 노예에 살아가는 그런 딱한 사정이 뻔히 예상되는 불만하고 지금 당장 피해가 없습니까? 내
뱃속에 이런 밥 들어오는 거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몽테뉴의 수상록이 아주 싱싱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주저하며 국민이 분열되어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마음이 어느 편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훌륭하기도 맹렬하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도를 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수가 좋은 편을 들리고 사건을 기다려보자는 태도입니다. 어느 길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티투스 리뷰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중도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옳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 이기면 이쪽이 좀 붙고 저쪽 이기면 저쪽이 좀 붙고 그게 다수가 차지하게 되게 되면 그 사회가 선악개념이 없이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주저하면 나는 훌륭하게 맹예롭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장사를 하거나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란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께서는 야 저렇게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전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이제 상반기에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이 나오고 7월 30일 날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냐가 여러분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더 이상은 참정권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식들과 우리 세대의 그런 자유를 지키고 또 우리 자신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